인버스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은 단순하게 그냥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을 x값, 인풋과 아웃풋을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치 익스포넌트처럼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익스포넌트는 아닙니다. 그냥 인버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제 사인 같은 경우에는 세타를 입력 인풋을 해서 opposite over hypotenuse가 아웃풋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죠. 아웃풋이 인풋이 되고 인풋이 아웃풋이 되는 거. 그게 inverse sine 펑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sin a가 0.5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래 sin 지금까지 했던 거는 sin 30도가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0.5란 걸 알았는데 이번에는 0.5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도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죠.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코사인이나 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딱히 새로울 것도 없고 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각을 통해서 이 변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변의 길이 지금 보면 하이퍼테뉴스와 아프지 두 개가 있죠. 이걸로서 이 각을 알아내는 거죠. 17분의 12. 17분의 12는 0.706인데 이게 사인으로 몇 도이냐. 그게 인버스 펑션입니다. 45도로 나왔죠. 지금 같은 경우 알파의 각도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탄젠트로 해보면 안 되겠죠. 3분의 5잖아요. 탄젠트가. 탄젠트가 3분의 5인데 이게 1.667이 탄젠트 일 경우 몇 도일 때 1.667이라는 수치가 나오느냐는 거죠. 물론 사인이나 코사인의 경우도 또 달라지게 됩니다. 탄젠트의 경우에는 이 값이 들어왔을 때는 59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어드제이센트일 수도 있고 하이퍼트뉴스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아프지트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프지트만 나와 있는 경우 뭐 간단히 탄젠트로 구할 수도 있겠죠. 탄젠트는 x분의 5 이꼬로 탄젠트 35도란 말이잖아요. 그죠? 탄젠트 35도가 x분의 5다. 탄젠트 35도는 표를 참조하면 0.700 따라서 x는 7.1 이게 7.1, 이게 7.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드제이센트죠. 이게 7.1이면 이거는 얼마가 될까요? 삼각형에서는 이제 이 하이퍼테뉴스의 길이는 아프지트의 제곱 그리고 어드제이센트의 제곱이 하이퍼테뉴스의 제곱과 같은 관계죠. 따라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c의 제곱으로 표시됩니다. 그럼 5.5의 제곱, 7.1의 제곱은 c의 제곱, c는 8.7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있는 이 각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각은 삼각형의 내각의 하기 180이니까 180에서 이 각과 이 각을 빼주면 되겠죠. 단순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 길이를 알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탄젠트로도 알 수가 있고 그죠? 인버스 탄젠트로도 알 수 있죠. 인버스 탄젠트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조금 전에 봤던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서 또 알 수가 있죠. 이 방식으로 통해서 뭐 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